자, 이번에 이제 이게 이제 9장 마지막 인데요. 한번 버퍼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계산할 때뭘 주의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버퍼 pH는요, 이제 농도뿐만 아니고 사실은 아이온의 스트렝스에 이온 강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도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죠? 이거 이제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이온의 이온 강도가 바뀌면은 해리 상 정도가 바뀌고 온도 영향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거 이거 뭐라고 이름을 붙이나 이거요? 뭐 이거 이제 보레이트 버퍼 같은데요, 이제 보론으로 된 물질입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되죠? 요두 가지 물질이 이제 있어요. 요게 산입니까, 염기입니까 이게? 요게 이제 프로톤이 하나가 떨어져 나갈 수 있죠. 이게 산이고요. 그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BOH가 2가 되고 O가 BO가 마이너스 하나가 좌지를 띄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보시니까 0.1몰라일 때 이온 강도가 뮤가 이온 강도죠, 그죠? pH는 8.98, 그죠? 그리고 이제 이온 강도가 낮을 때는 9.24다.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죠? 참고로 요게 이제 요 물질의 pK가 9.24다. 그러니까 이제 이온 강도에 따라 이게 다르다. 그리고 트리스 버퍼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이게 pK가 얼만큼 바뀌느냐, 마이너스 0.028 정도 바뀐다. 그러니까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이거는 pK가 감소하는 거예요. pH가 그래서 4도일 때 8.7이죠. 그렇지만은 25도씨일 때 8.07, 그리고 37도일 때 7.7, 상당히 온도 코에피션트가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정밀하게 조절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요, 요맨끝 컬럼이 온도의 변화에 따른 이 pK 값의 변화량이에요. 이게 보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물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TS라는 물질인데 0.019, 대부분의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pK 값이 더 작아지니까 어때요? K 값은 저 K 값은 더 증가하죠. 그러니까 더 해리를 더 잘합니다. 일반적인 경향 이제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온도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큰 것은 온도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When what you mix is not what you get. 그러니까 여러분 섞었다고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아까 버퍼 만드는 예에서도 봤듯이 다 계산해서 만들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아이오닉 스트렝스 온도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버퍼 용액을 만들 때그 약산이 있다. 그러면 약산을 일단은 어떤 비커에다가 넣고 거기다 pH미터, 이제 pH를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 그 서서히 강염기를 첨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뭐냐? 용액이 너무 묽어요, 그죠? 그리고 pH가 너무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런 식이 성립이 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꼭사 표시란 것은 이거는 평형 상태의 농도, 즉 이퀼리브리엄 컨센트레이션이 포멀 컨센트레이션 같지 않을 때,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 문제가 뭐냐? 이건 엑셀로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HA와 A마이너스를 우리가 첨가해서 버퍼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약산이고 이건 약염기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HA 그거를 우리가 포멀 컨센트레이션 알아요. FHA. 그리고 요거 이때는 이제 소듐 솔트, 그것도 이제 FA마이너스 농도도 알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매스 밸런스 식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F 요 포멀 컨센트레이션을 다 더한 것이 어때요? 이퀼리브리엄 컨센트레이션이 더한 것과 같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또 차지 밸런스를 적용하면 어떻죠?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 합과 같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HA 농도는 여기 풀어보세요. 전부 다 프로톤과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로 푸는 겁니다, 그죠?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농도가 두 개가 나오지만 사실 하나죠. 왜냐면은 OH- 는 KW를 이제 H+ 농도로 나눈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L을 다시 이제 우리가 평형상수의 식을 쓰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A- 농도 대신 이거 쓰고요. HA 농도 대신 이걸 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정확한 거죠. 요게. 근데 문제는 여기 이퀼리브리엄 콘스턴트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게 제목이 뭡니까? Dilute for prepared from moderately strong acid. 그러니까 moderately strong acid가 뭐예요? 중간 정도, 그죠?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그런 산을 이용해서 버프를 만든 경우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HA라는 산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 가상적인 산으로 이제 봅시다. 이게 pKa가 2예요, 2.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pKa니까 상당히 크죠. 그렇다고 강산은 아닙니다. 약산인데 약산 중에서는 상당히 강한 쪽에 속해요. 그것이 이게 1리터 용액에 양이 얼마 있냐면 0.01몰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A마이너스가 0.01몰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HH씩 이용하면은 어땠죠? 요 각각의 농도를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게 평형이 이루어진 다음에 HA와 A마이너스의 농도를 구하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해리해서 요게 나오죠. 요게 처음에 있는 게 0.01이고요. X만큼 해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마이너스 있는데 원래 A마이너스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0.01 몰라로. 그죠? 그만큼 이제 X가 여기에 여기 이제 여기 해리했죠. 해리했고 여기 이제 X 플러스가 왜 되어져 있느냐? 왜 그렇죠? 여기요? 여러분요? 여기 이제 원래 이제 요게 A만에서 원래 없었더라면 그냥 요것도 X가 되는데 원래 이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소듐 뭐 A마이너스 그런 형태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존재했던 농도가 0.01이다,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X만큼 이게 이제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K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푸는 거예요. 풀면은 어떻습니까, 이게요? 이게 보니까 이게 pKa가 2니까 K에는 12-2승이죠. 그때 여기서 X를 2차 반동식으로 풀어요. 그랬더니 0.00414몰라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나왔어요. X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HA는 원래 포멀 컨센트레이션에서 요만큼 뺀 거죠. 그죠? 그러니까 0.00586몰라다. 반면에 A마이너스는 이것도 해리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0.01에서 이만큼을 더해요. 그러니까 0.0141 몰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pH는 어떻게 됩니까? 2.38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거를 X를 무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X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요요 X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이게 pH가 2란 말이죠. 2.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죠? 보세요. X를 무시해요. 요거 X 다 무시합니다. 요것도, X 무시해요. 아, 요걸 무시하면 안 되죠. 해리하니까. 요거 X 무시해요. 그러면 여기, 요 식에서 X를 무시해요. 요것도 무시하고. 그러면 뭡니까? 분모는 0.01이 되고, 분자는 요 무시하니까 X 곱하기 0.01. 그래서 X가 0.01, 12-2승, KU가 같아지죠. 그러니까 pH는 2가 된다. 근데 실제로 이걸 다 정확하게 계산했더니 2.38이에요. 이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은 딱한 가지예요. 이 HA의 약산이 아주 약하지가 않고, 그 웬만큼 좀 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산이 해리하는 정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죠? 무슨,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끝까지 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거러스한, 그러니까 엄격한 그런 계산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걸 다두 개를 다 계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물론 산성에서는 요게 프로톤이 하이드록사이드보다 또 농도가 훨씬
높고 용기성에서는 하이드록사이드의 농도가 훨씬 높죠. pH 1 차이 난다 하면은 농도 차이는 100배라고 그랬죠. 그죠? 왜냐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낮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요 식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산성이다 그럴 때는 OH-를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간단해지죠. 염기성 용에서 버프가 작동한다 그러면은 요 프로톤 농도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그런 뜻으로 여기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pKa가 2인 HA 이게 이제 전체 이게 이제 HA가 0.01몰 그리고 A-0.01몰 이거 pH를 구해봐라. 근데 요거를 엑셀로 구하는 겁니다. 이때 잘 보시오. 여기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골 시크라는 목표값 찾기 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그 저 뭐죠 솔버 그러니까 해찾기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골 시크로만도 충분합니다. 일단 이렇게 식을 썼죠. 그죠? 이게 이제 하나도 우리가 어떤 가정 같은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왼쪽 여기 컬럼에는 쭉 처음에 이제 K가 0.01이다. 이거는 KW는 12-14승이다. 뭐 이렇게 해요. 처음에 이제 포멀 콘센트레이션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갖다가 이것 OH-도 이거면은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OH-는 뭐죠? KW 나누기 프로톤 농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리가 구하는 것은 pH니까 즉 프로톤 이온의 농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도를 처음에 이니셜 개수를 해요. 12-3승 몰라로 개수를. 왜냐하면 산성이니까 처음에 pH를요 뭐 프로톤 농도를 12-7승 8승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진짜 무식한 겁니다. 그죠? 산성이니까 아무래도 pH 7보다 낮은 상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pH를 처음에 3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서 요거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돌리냐? 요 KA가 요 돌려가지고 요 새롭게 계산한 값이 뭐죠? 여기 0점 여기 있죠. 0.1과 맞을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요 계산을 멈추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때 언제 멈추냐면은 이 프로톤 농도가 여기 이렇게 0.00414 정도 될 때까지 얘가 자동적으로 근데 무지무지 빨라요. 요즘 컴퓨터가 워낙 빨라서 여러분 딱 이거 누르자마자 뭐 한 뭐 1초도 안 돼서 답을 줄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9장 이제 마쳤어요.